네, 요즘 세계 경제는 정말 전례 없는 시대를 한 걸음 한 걸음 불안한 스텝을 밟고 있지요. 그래서 쓰는 정책들도 새로운 것들이 많고, 그리고 우리가 닥치고 있는 여러 환경들도 과거의 역사책을 들여다봐도 나와 있지 않고, 그래서 어찌 보면 점점 더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전문가들의 전망이 권위를 또 잃고 있는 그런 시대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궁금한 것들이 많이 쌓이고 있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있는 거고요. 오늘 미래세대우의 박희찬 팀장님 모시고 그런 질문들을 좀 던져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3프로TV에는 처음 나오십니까? 예, 처음입니다. 네, 네. 좋죠, 여기 스튜디오. 예, 마음에 듭니다. 마음에 드세요? 편안한데요. 자주 나오세요. 알겠습니다. 네. 불러주시면요. 예, 지난번에 그 서철수 센터장님 나와서 네. 한번 히트 치고 가셨어요. 아, 예, 잘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음악은 대철수, 주식은 서철수. 네, 그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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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저희가 궁금한 게 이런저런 게 있는데, 미국이 이제 막 돈 함부로 어찌 보면 자유롭게 네. 무제한으로 네. 찍어서 풀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러면 안 돼. 돈을 함부로 저렇게 찍어서 풀면 어떡해. 네. 정부에서 세금 네. 걷어서 쓰거나 국채 발행해서 써야지. 네. 그런데 국채를 발행했는데 그게 다 중앙은행이 돈 찍어서 사주고 있으면 저게 그냥 돈 찍어서 쓰는 거지 뭐야. 네. 하는 의견들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MMT가 본격화되고 있다. 현대 화폐 이론. 예.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겠죠. 뭐 사실상 현실화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MMT는 정부가 그냥 화폐를 그냥 발행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정부하고 중앙은행의 역할이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MMT에서는 그냥 정부가 그냥 돈을 무한정 찍고 예. 예, 그런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갖다 쓰는 거죠. 예, 그게 이제 MMT인데 MMT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양적 완화 대비해서는 조금 효율적인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양적 완화는 그냥 돈을 금융시장에 공급할 뿐이죠. 그 돈이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MMT는 정부가 그 돈을 어디에 쓰겠다라는 절차가 추가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만큼 이제 좀 더 이제 효율적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그게 금융시장의 그 변화가 네. 미국이 경기를 부양하고 살리는데 새로운 카드를 쓰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럼 MMT라면.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변화가 자산시장에는 어떤 영향의 변화로 혹시 지금 뭐 자산시장의 전방위적인 상승세를 유발을 했죠. 그러니까 미국의 FRB가 이제 뭐 심지어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하고 통화수합도 막 맺어줬지 않습니까? 네. 마치 이제 FRB가 이제 우주방위대처럼 예, 전 세계를 갖다가 지금 살리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은 자산 가격을 최대한 이제 끌어올려서 네. 뭐 여러 가지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실물 경제 충격을 완충시키고자 하는 예, 그런 노력을 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사태가 터졌는데도 그냥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 조금 더 할게요. 네. 금리 한번 마이너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정도로 대응했다면 시장은 계속 불안해했을 수도 있는데 네. MMT라는 방식으로 직접 사실상 돈 찍어서 미국 정부 주머니에 넣어주는 네. 그리고 미국 정부는 그것을 겨냥해서 필요한 곳에 쏘는 네. 그런 방식, 새로운 방식을 쓰면서 시장은 더 안심하고 네. 그래서 주가도 오르는 거다. 그런 네, 그렇죠. 거죠? 네. 보시면 이제 지금 2사분기에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나쁘질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막 기업 그 고용인, 그러니까 피고용자들을 많이 이제 정리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비용이 많이 절감되고 이익이 관리가 방어가 됐어요. 근데 그럼 이제 잘린 사람들은 소득이 없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정부가 거기다 대놓고 이제 가게한테 막 돈을 지원을 해줬죠. 그러니까 실제로 가게들의 그 소득 데이터를 보면은 팬데믹 전보다 오히려 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임금 소득은 줄었는데 각종 지원금이 이제 늘어나면서 실제로 이제 임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예, 발생을 했고 네. 그것이 이제 또 소비를 유발시키고 예, 그랬던 겁니다. 예. 정부는 이제 부채가 늘어났지만 그 부채를 갖다가 FRB로부터 이제 무한정 지금 예, 지원받고 있는 상황이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올랐고 금리도 그 덕분에 계속 뭐 지금까지는 네. 내리는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주가가 이제 많이 올랐는데, 그러면 네. 이제 뭐 기업 이익 여건 대비해서 너무 주가가 많이 오른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걱정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 낮아진 금리가 충분히 이제
그 주가의 어떤 부담을 낮춰주고 있다. 예, 이렇게 지금 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리가 그래서, 낮은 시대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이 정도 주가 PER이 뭐 옛날에는 뭐 17배, 18배만 해도 비싸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한 24배 가도 뭐 대단히 비싸진 않은데. 허가 50이면 어떠리? 예, 어. 그런 느낌을 50은 좀 그래도 시중금리가 얼마나 낮은데. 예, 어쨌든 지금은 예, 그렇게 비싸진 않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도 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럼 질문 드릴 만한 게 금리는 더 이상 내려가기 어려울 만큼 즉 실질 금리로 보더라도 거의 뭐 바닥이라고 볼 만큼 낮아졌으니 네. 네. 채권 투자 이제는 끝난 거 아닌가? 뭐 하는 생각?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사실 실질 금리가 계속 떨어진다라는 관점에서 투자 전략을 네. 좀 제시를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 지금 상황은 실질 금리가 더 낮아지기가 조금 한계에 부딪혔다. 예. 물론 뭐 더 낮아질 수도 있지만 그 폭이 크지 않을 것 같고 예, 그래서 실질금리 하락에 연계해서 움직일 수 있었던 금값의 예, 강한 상승세라든지 또는 뭐 채권 가격 자체의 어떤 강세라든지 예, 이런 데에서는 조금 이제 조금씩 한계가 씌워지게 되고 반면에 이제 실질금리 하락으로도 조금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예, 주식의 상대 매력도가 높아지지 않았느냐 예, 이런 관점으로 일단은 전체 자산 배분은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또 이제 팬데믹 상황이 또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조금 더 악화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럽이나 한국이나 이런 데서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또 겨울 되면 더 힘들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경기 모멘텀은 조금씩 이제 불안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3, 4분기에 강하게 올라왔다가 또 겨울 상황은 또 또 이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까지 좀 대비를 해보게 되면은 다른 나라 어떤 나라보다도 미국 주식이 가장 이제 안정적일 수 있다. 네,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네. 주식 중에서는 주식 그러니까 지역별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네. 왜요? 왜?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제 과거에 재밌는 경험치가 있는데 미국하고 미국의 주식 시장이 2010년도 이후에 되게 디커플링이 되게 심하지 않았습니까? 미국 주가는 엄청 올라갔는데 딴 나라들은 별로 못 올라가고 근데 미국 주가가 그렇게 잘 올라갈 수 있었던 핵심적인 배경은 기본적으로 혁신 기업이 많아요. 네, 두 번째는 이익 관리가 잘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ROE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뭐 에쿼티 대비해서 이익을 얼마나 버느냐. 이게 이제 안정적으로 잘 관리가 돼요. 이익의 변화가 적다? 적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의 결정적인 장점은 뭐냐면 경제가 조금이라도 성장을 하면은 이익이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펄을 높게 줄 근거가 있다는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이익의 증가라는 것이 매년 발생한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게 쉽게 그렇게 돼요? 우리나라도 예. 삼성전자는 막 이익이 10조씩 나는데 왜 시가총액은 저거밖에 안 나? 그러면 야 저게 지금은 10조지만 또 경기 안 좋을 때는 그렇죠. 2조, 3조밖에 안 돼요. 그래서 네. 이제 그렇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게 근데 이제 미국과 한국만의 차이가 아니라 미국과 미국 외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심지어 중국도 또는 서유럽의 강국들도 기업 이익의 안정성이 미국만큼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미국 기업은 뭐가 다르길래 그게 안정적일까요? 일단은 혁신 기업들이 많아서 가격에 대한 결정력이 높다라는 얘기를 갖다가 원천적으로 드리고요. 네. 또 한편으로 이익이 안 나면 그걸 잘해요. 또 자사주 매입 소각. 그렇죠. 소각해서 이제 또 ROE를 갖다가 잘 유지를 시켜주게 됩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래서 실제로 경험적으로 보면은 미국 주가는 미국 경제 침체 국면 있지 않습니까? 리세션만 발생하지 않으면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네. 잘 기억해 보시면 미국 주가가 크게 흔들린 시기가 바로 2008년도 네. 그다음에 2001년도 그 두 번의 시기를 제외하고 나면은 사실은 기억나시는 구간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예, 안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다른 미국의 국가들은 그렇지를 않아요. 미국의 국가들은 경제가 성장을 해도 경기 모멘텀이 꺾이게 되면 또 이제 주가가 꺾이고 이런 일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경기 모멘텀이 조금 주춤해질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이 가장 좀 편해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경기 악화에 따른 매출 감소를 가격 인상 등으로 전가할 네. 능력이 좀 더 있는 기업들이 많은 예 네, 그렇습니다. 미국 주식이 좋다. 네. 그런데 그거에 앞서서 네. 주식 시장이 많이 오른 이유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저금리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금리가 계속 낮아지니까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 거지. 네. 그런데 금리가 더 이상 낮아질 여력이 이제 없는 네.
상황까지 띵 왔으면 네. 그건 채권 투자에도 참 머리 아픈 일이 됐지만 주식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고민하는 쪽도 네. 야 이제는 이제 금리 낮아졌으니까 주가 올라도 돼요. 이거 더 이상 안 밀어붙였다가는 혼나겠는데 하는 예, 예. 지점으로 오지 않았을까요? 오지 않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저희가 고민이 많이 생깁니다. 사실은 뭐 네. 뭐냐면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금하고 주식을 갖다가 좀 차별화시키기 시작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금이라는 자산은 자체적으로 성장이 없어요. 금은 네. 그냥 금이죠, 그냥. 불변의 자산입니다. 예, 물론 뭐 수급 상황이 뭐 최근에 뭐 공급이 좀 줄고 이런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금은 자체적인 성장이 없는 자산이죠. 네. 하지만 주식은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기업들이 예. 예, 오게닉한 그 유기적 성장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금리가 비록 더 안 떨어진다 하더라도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들, 주식들은 더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미국 주식이 이 상황에서는 다른 주식시장 대비해서는 더 유망하지 않느냐.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조언해 주시기로는 지금까지 주가가 올라간 건 이런저런 배경 때문이고 그건 설명이 되는데 4분기에는 올라오던 것도 좀 쉴 것 같고 바이러스 상황도 불안불안하니 네. 뭐 주식이 그래도 나쁘지는 않으나 미국 주식이 더 좋을 것이다. 미국 주식이 좋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딴 나라 주식들도 뭐 대단히 크게 흔들릴 것이다. 뭐 이런 관점까지는 아니에요.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저희가 이제 좀 더 편하게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산이다라는 관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한 이제 스타일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역시 이제 성장주 그동안 이제 시장을 끌고 왔었던 성장주들 스타일이 계속해서 시장을 좀 주도해 나갈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미국 주식 안에서는 다시 컨택트로 돌지는 않을 거다. 컨택트 쪽으로 도는 기미가 조금씩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성장주 밸류에이션 부담들이 좀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약간 확산의 징후들도 약간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한국에서도 가령 이제 현대차 예, 주식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 있죠. 네. 그런 변화가 조금씩은 있습니다. 거기는 성장주이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 또 요즘은 성장주라고 하고 저렇게 보면 컨택트라고 해서 이것도 참 좋게 보려면 끝이 없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성장주 오를 때는 성장주라고 같이 오르고 컨택트 오르는 날은 컨택트니까 오르고 네. 그런 뜻이에요? 네, 그런 장점이 있죠. 어쨌든 친환경 쪽에 약간 한 발을 걸쳐놓은 상황이니까요. 네.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친구는 이래도 칭찬받고 저래도 칭찬받고 네. 자고 있으면 얼마나 어젯밤에 열심히 공부했으면 쟤 자겠니 그러고 네. 눈 뜨고 공부하고 있으면 쟤 봐라 초롱초롱한 눈빛을 봐라. 자 그러면 달러화의 약세도 여기까지일 것이다 라고 보시는 모양이네요. 아, 그러니까 뭐 끝이다라는 얘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번에 이제 평균 인플레 목표를 갖다가 도입하기로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되게 상징적인 표현들이 막 등장을 합니다. 그게 네. 뭐냐면 예. 원래는 인플레 파이터였는데 디플레 파이터로 이제 바뀌어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럼 이제 지금의 낮은 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돈을 계속해서 풀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평가를 갖다가 되게 높게 부여하는 쪽에서는 달러와 약세를 피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아직 구체화된 사안이 너무 없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너무 과대평가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생각들의 여러 가지가 합쳐진 결과로 봤을 때 그것이 달러 강세를 이번 상황 이후에 이제 달러 강세가 딱 곧바로 나타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유가는 뭐 여쭤본 김에 유가는 지금 최근에 의외로 수요가 빠르게 올라왔어요. 예. 6월 달 이후에 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태로 지금 전환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단 유가가 올라는 왔는데 문제는 이제 공급하는 쪽이 가만히 있질 않죠 지금. 예. 그러니까 뭐냐면 증산하면 또 이제 북미 쪽에서 조금 늘리고 오펙에서도 이제 감산량을 조금씩 줄이고 네. 예, 이런 변화들이 지금 실제로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공급이 조금씩 이제 늘어날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유가가 지금 상황에서 대단히 크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되게 안정적인 상태일 네.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전반적으로는 미국 주식을 추천하신다. 아마도 코로나가 더 확산되거나 잘 안 잡히면 네.
컨택트 비즈니스로만 만들어진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더 어려울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겠죠. 네. 네. 그러면 경기 회복도 계속 지연될 거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상황이 조금 뭔가 백신이 막 나오고 네. 백신 보급에 대한 기대감이 막 급격하게 높아지고 그래서 이제 뭔가 우리가 옛날로 돌아갈 수 있어. 막 이런 기대감이 들면 사실 돈들이 미국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네. 예, 딴 나라들로 막 퍼져나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이제 유럽이나 또는 이제 신흥국 특히 예, 이런 쪽에 이제 주가가 예, 상당히 좋을 수 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좀 불확실성이 많이 예, 높은 구간이라서 네. 예, 좀 강대국 주식이 좀 좋아 보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되게 재밌는 얘기 해주시네요. 주식도 다 좋지 않고 이제 미국 주식만 오르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고 네. 금도 이제 그동안에는 잘 따라왔는데 네. 이제부터는 금리가 더 낮아질 가능성이 없으니 네, 네. 금의 매력도 많이 줄어들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금이요, 또 어떤 분한테 여쭤보면 이런 네. 말씀도 하세요. 금은 금리가 높으면 못 올라요. 금리가 네. 낮을 때 올라요. 네. 왜냐하면 금리가 높으면 야, 금은 너는 이자를 하나도 못 벌어오니 얘는 이자 많이 벌어오는데 이제 예. 이런 차이가 생기니까. 네. 네. 근데 금리가 아주 낮으면 네. 뭐 이자 벌어오는 녀석이나 못 벌어오는 금이나 이자에 대한 부담은 똑같으니까 네. 금이 더 이뻐 보이는데 네.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는 금은 뭐 더 올라갈 여지가 없어요 라고 하는 건 좀 상충되지는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저금리가 금값에 유리하다 또는 이제 인플레 기대 심리가 조금씩 올라가는 것이 이제 금값에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는 하는데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가격 변수가 계속해서 올라가려면 계속해서 모멘텀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도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개인들 돈이 막 들어와 가지고 주가를 계속 끌어올렸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 개인들 돈이 안 빠져나간다라는 조건만 가지고는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뭔가 더 돈이 계속 들어와야죠. 더 들어와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예. 마찬가지로 금값의 경우에도 실질 금리가 낮다라는 조건만으로는 금값이 올라온 게 안 빠진다는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려면 조금 부족해 보여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의 이슈는 연준이 이번에 저 평균 물가제 네. 한 것과 관련해서 인플레가 나타날 거냐? 네. 뭐 장기적으로는 모르겠는데 곧 네. 뭐 그래서 인플레를 대비해야 되냐? 아니면 아이, 오버하지 마 그런 게 어딨어? 계속 저금리고 계속 저물가야. 이 편이 좀 나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느 쪽이세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표현이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예. 예, 요런 관점이고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FRB의 통화 정책이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MMT 예, 이런 식의 이제 현재 적극적인 통화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는다. 라는 것이 저희의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식이든 어쨌든 많이 올라온 것이 단기간에 급락할 가능성은 높지가 않고 네. 어쨌든 이제 주식 자산 내에서 또는 이제 위험 자산 내에서 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느냐. 그럴 것이다. 예,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려면은 사실 자산 가격이 올라갈 수는 있어요. 돈을 좀 풀면은. 네. 근데 우리가 옛날에 양자 완화 1차, 2차, 3차 했지 않습니까? 2010년부터 뭐 한 4년 사이에 네. 그렇게 양자 완화를 쭉 했을 때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기조적으로 발생하지를 않았었어요. 아, 예. 그게요. 바로 네. 거기서. 네. 맞아요. 어떤 분은 야, 이 젖은 장작에 성냥을 그어 봐야 네. 풀 붙겠니? 해 봐라. 안 붙지. 지금 두 달째 안 붙잖아,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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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네. 또 그러다가도 붙는 게 장작이잖아요. 아, 그러다가 마르는 거고 그러다 불 붙는 예, 예. 거고. 네, 네. 그래서 네. 지금까지 안 됐다고 앞으로도 안 될 거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또 환경적으로 이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럼 이제 옛날에 양자 완화를 했을 때 왜 안 올랐겠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크게 두 가지 얘기를 해요. 일단 뭐냐면 첫 번째는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아마존 효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전자상거래 온라인 소비 뭐 이런 게 늘어나면서 네. 유통 과정이 효율화되고 그것이 이제 일단은 물가를 끌어내렸다라는 아마존 효과 첫 번째입니다. 근데 이번 팬데믹 위기로 인해서 아마존 효과는 더 줄어드는 방향이 절대 아니죠. 일단은 예. 네. 언택트 소비가 막 늘어나니까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중국발 공급 과잉,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공급 과잉이 이제 가장 그러니까 물가를 끌어올리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로 네, 예.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국면에
팬데믹 위기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하면 네. 달라지게 되죠. 그 환경이. 근데 지금 적극적인 정책들이 나오면서 기업 부도를 갖다가 최대한 막아버리는 정책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예. 사실은 지금 공급 이 공급 능력이 남아도는 상황이 잘 해소되고 있지를 않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물가가 잘 올라가기 여전히 힘들다 이렇게 봐요. 예. 혹시 그 세계화의 종말? 네.을 언급하는 분들이 있죠. 네. 가끔씩 이렇게 질병이 퍼지면 이 동네 생산 라인 밸류체인 다 깨지는 이런 리스크에는 우리는 더 이상 노출될 수 없으니 네. 그냥 여기저기 분산시키지 말고 한 곳에 하든가 네. 아니면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다양한 그 2차적인 대비책을 만들어 놓자. 네. 그렇게 바뀌면 다 원가가 올라가게 된다는. 예, 그렇습니다. 올라가긴 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인플레가 올 거라고 전망하시는 분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되게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수요 견인형이 있고, 예. 그렇게 이제 약간 이제 비용 쪽에서 네, 비용 좀 올라가면서 이런 예. 요인이 있는데, 수요 견인형은 그야말로 이제 경기가 좋아서 막 선순환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성장이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따라 올라가고 이런 게 이제 되게 자연스럽게 벌어지게 되는데,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원가가 다른 경제 외적인 이유에 의해서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가게들이나 기업들의 구매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자체가 인플레 견인 효과를 낮추게 돼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물가 자체가 일시적으로 한번 튈 수는 있지만 네. 그게 지속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는 그런 인플레이션 현상은 안 온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80년 전후에 1, 2차 오일쇼크 때 그때 이제 뭐 비용 견인 그러니까 상승발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지만 네. 그때 세계 경제 침체로 가고 되게 이제 어려운 상황이 오지 않았습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어려운. 네. 예. 그러면 예. 미국에서는 그래도 인플레이션 가능성에 베팅하는 투자자들도 있고 네. 그래서 장기 국채 금리도 좀 올라가고 있고 네. 그런데 팀장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은 좀 오버하는 거다. 분명히 그런 식으로 투자하면 돈 잃을 거야라고 생각하신다는 거군요. 네, 뭐 조금 그런 방향입니다. 네. 근데 뭐 네, 일단은 그런 방향이고요. 근데 네. 뭐 아주 길게 봤을 때는 예, 어쨌든 뭐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방향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지금 빠르게 베팅할 만한 시점으로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네. 그 시기를 대충 여쭤볼 수 있을까요? 길게 보면 인플레는 생길 거라고 할 때 그 길게가 네. 대충 언제쯤일까요? 시기로 보기보다 결국은 예. 이제 백신 보급하고 예, 경제가 좀 상당히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예, 또는 뭐 대면 산업이 상당히 비대면 산업으로 바뀌어가지고 예. 예전 수준의 경제 활동을 찾아가는 예, 그런 식의 이제 상황이 왔을 때의 얘기일 것 같아요. 근데 그러려면 시간은 좀 많이 예,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3년일 수도 있고 10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번에 이제 그 평균 물가 목표제를 갖다가 연준에서 얘기를 하면서 연준의 다음 금리 인상은 뭐 빨라야 2024년 막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게 네. 그만큼 이제 인플레이가 예전 수준을 찾아서 올라가고 예, 평균 물가가 그들이 원하는 수준을 갖다가 맞추려면 많은 시간이 걸린다라는 예, 기본적인 인식이 거기에 깔려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저도 팀장님 하시는 말씀 쪽에 개인적으로 하자면 동의를 하는 쪽이긴 하고 네. 아마도 그쪽일 거야라는 기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 이게 워낙 논란거리라서 네. 논란거리라서 혹시 그럼 이건 어떤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처음 오늘 팀장님께서 갖고 오신 말씀 주신 첫 번째가 요즘 미국의 주가가 올라가고 경기가 다시 살아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경기가 회복될 거라는 확신이 강하게 생긴 이유는 MMT라고 하는 과거에는 안 썼던 네. 실제로 중앙은행이 돈을 발권력을 통해서 만들어서 그걸 정부 주머니에 그냥 찔러주고 정부는 그걸 그냥 직접 요소 요소에 쏘는 그런 정책, 효과적인 정책을 쓰기 때문이다. 네. 과거에는 안 쓰던. 네. 그렇게 말씀하셔서 주가도 올랐는데 그럼 그 정책을 계속 쓰면 네. 그동안 불경기여서 물가도 안 오르고 했던 이런 지지부진한 상황도 네. 곧 해결되고 네. 그래서 물가도 오르고 인플레도 생기고 금리도 올라가는 네. 그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까요? 예, 그런 일이 이제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길게 봤을 때 벌어질 거라고 이제 제가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가장 지금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고용 시장의 문제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인플레가 올라가고 내려감에 있어서 추세를 결정하는 요인은 바로 이제 임금이거든요. 경험적으로 봤을 때 예. 임금입니다. 그래서 고용 시장이 실업률
실업률이 충분히 떨어져가지고 예, 임금 상승 압력이 되게 이제 내부에서 팽배해졌을 때 예. 예, 인플레이션이 이제 기조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 일단은 일자리 충격이 크게 발생했지 않습니까? 근데 잘 못 돌아갈 걸로 일단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봤을 때 일단은 지난 10년간 노동 생산성 증가율이 사실 너무 낮았거든요. 연평균 한 1% 수준이었는데 그게 이제 과거 대비해서 한 절반 이하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경제가 빨리 정상화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사실 그 아직은 조심스럽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기업들이 해고했던 그 예전 예, 종업원들을 갖다가 빨리 복직시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생산성 향상에 조금 더 주력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일자리의 상당 부분이 또 AI나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나 또는 이제 자동화 이런 걸로 이제 많이 대체될 걸로 보기 때문에 네. 그런 과정에 있어서 예, 좀 제약 요인들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잘 아셔야 되는데 네. 미국이 아까 제가 뭐 우주방위대 뭐 이런 표현을 쓰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자국의 이익이 최고죠. 네. 자국의 이익을 갖다가 위해서 이제 남들도 좀 도와주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남들의 어려움을 갖다가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MMT라는 극단적인 통화 정책을 쓸 수 있는 국가가 얼마나 있겠냐라는 거예요, 사실은. 미국 빼고 나면 사실상 없다고 보는 겁니다.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미국이 이렇게 도와주니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위기가 오래 가게 되면은 점점점 정책적인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네. 국가들이 하나둘 생겨나게 되고 그런 국가들에서 하나둘 이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우리는 이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2020년도의 이슈로 보고 있지는 않고요. 빠르면 21년 정도에 예, 발생할 수 있다고. 그래도 주식시장은 선반영하겠죠. 21년에 일어날 일이면 지금 20년 하반기예요. 예. 아니 근데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제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야 선반영하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아직은 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한국 주식은 그러니까 여기가 글로벌 라이브라서 그런 게 아니라 네. 그래서 그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우리 친한 사이면 네. 한국 주식 팔고 굳이 주식 하고 싶으면 미국 주식에 담지 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한국 주식은 사실 지금 별로 말씀은 안 드렸는데요. 예. 예 근데 그냥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한국 주식은 솔직히 말해서 이런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잘 모르겠어요. 네, 오히려 네,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게 좀 마음에 걸리세요? 그러니까 한국이 이제 되게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FRB가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로직들이 막 있지 않습니까? 예. 중앙은행이 돈 막 풀고 그게 이제 뭐 여기저기 막 꽂히고 있고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그런 그 달러 유동성의 확대 효과가 사실 한국에는 직접적으로 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환율을 보면 이제 좀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지금 네. 1100 뭐 달러 1180원대까지 떨어졌으니까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계속 팔잖아요. 예. 순매도 기조가 끝나지 않았죠. 7월 달에 잠깐 사긴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순매도 기조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 달러 유동성의 어떤 확대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은 없죠, 사실은요. 왜 그래요? 단절되어 있는 상황이죠. 예전에는 양적 완화할 때는 미국에서 돈 풀면 그 돈 어디로 오겠니? 한국 주식으로 결국 와서 우리나라 맞았죠. 주가 오르는 거야? 이 설명이었는데. 네. 네. 지금 단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설명을 하긴 하는데 일단은 중국이나 또는 이제 아세안 이런 데서 좀 대체할 수 있는 국가들로 자금이 좀 바뀌고 있다 이런 예. 얘기를 사실은 많이 하기는 해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패시브 자금들이 잘 안 들어오고 있기도 하지만 그런 액티브 자금들은 그런 대체 효과가 좀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자 외국인 자금이 그렇게 지금 선명하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가가 올라간 핵심적인 이유는 예. 뭐 잘 알지만 개인들 자금인데 이 머니 무브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럴 것 같은데라는 느낌은 당장은 있기는 한데, 네. 네 근데, 사실은 저희가 명확하게 지금 답을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답을 잘 못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한국은 그냥 지수 관점에서 지수의 어떤 예측에 전망한 어떤 전략을 지금은 저희가 일단 저희는 좀, 예, 피하고 있고요. 예, 대신에 이제 그냥 섹터 전략, 스타일 전략 관점에서 기존에 잘 나가던 이제 BBIG, 네. 배터리, 바이오, 뭐 인터넷 게임 이거 중심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씩 이제 뭐 자동차라든지 뭐 예, 기계화학 이런 쪽으로 예, 조금씩 이제 확산을 도모하는 예, 그런 식의 전략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지수 전망은
저희가 조금 예, 말씀 못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코스피의 지표들 퍼 같은 거 보면 상대적으로 네. 네. 오늘도 금융당국에서는 아마도 이제 공매도 계속 허용 안 하고 금지시키니까 저 반칙하는 거 아니냐. 다른 나라는 다 공매도 하는데 네. 왜 한국만 저렇게 안 해. 저러다가 외국인 다 떠나지. 그 주가 뭐 그동안 뭐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뭐 그러니까 공매도 해야지라는 여론에 대해서 네. 반박하기 위해서였겠습니다만 한국은요 아직도 주가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라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당국에서는 네, 네, 아직 오를 여력도 많고 네. 다른 나라와 PER 비교해도 우리나라 PER이 많이 낮고 네. 그렇습니다. 네. 덜 오른 겁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도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라는 게 이제 팀장님. 아니요. 저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한국 주식 시장의 한계가 어디다 이런 얘기는 저희는 드리지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예, 그냥 이제 미국이 뭐 스물 몇 배인데 한국이 뭐 스무 배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얘기에 대해서 저희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잘 모르겠다. 그냥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일단 저희는 하고요. 그냥 그러니까 미국 아까 이제 미국 얘기들을 들을 때도 이제 뭐 말씀드렸는데 비슷해요. 그러니까 낮아진 금리 여건을 감안하게 되면은 네. 밸류에이션이 되게 극단적으로 비싸다 이런 느낌은 사실은 아닙니다. 한국도요. 예. 그런 정도의 느낌까지는 예. 아니고 그럼 뭐 정책 당국에서야 뭐 PER이 그러니까 PER의 어떤 절대 비교를 통해서 예, 한국이 예, 다른 여타 선진국이나 뭐 중국이나 등에 비해서는 예, 싸니까 네. 예, 여력이 있다는 얘기는 이제 충분히 예, 할 수가 있고요. 사실은 뭐 우리 정책 당국은 뭐 어쨌든 자금이 이제 부동산 시장에 너무 머물러 있는 것도 싫기 때문에 예, 주식 자금 쪽으로 좀 이제 옮아가는 것을 갖다가 원할 수도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질문은 두서없이 드렸습니다만 골고루 요즘의 고민거리들과 혹은 요즘 궁금했던 거에 대해서 답은 대체로 다 들은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주가가 반등하고 뭐 금값도 오르고 했던 건 금리가 낮아지고 미국에서 썼던 그 경기 부양책 특히 MMT라고 하는 게 효과를 봤기 때문이다. 네. 그런데 이제는 실질금리 등 어떤 금리도 내려올 만큼 다 내려와서 채권이나 특히 주식하고 같이 올라왔던 금은 별 재미는 없을 것 같다. 뭐 급락이야 없던 거라도 이제 추가적인 모멘텀은 없다. 네. 금리가 더 낮아지지 실질 금리가 더 낮아지기가 어려울 테니까 네. 그 말씀했던 게 기억이 나고 주식 시장은 그래도 경기 그 기업 실적은 괜찮고 특히 혁신 기업들의 이익은 올라갈 거니까 그래도 더 올라간다는 스토리는 말이 되는데 네. 그래도 미국 기업들이 그 스토리라면 더 어울린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다른 나라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 좀 더 들여다보세요. 그런 얘기. 네. 지금까지는 같이 올라왔던 게 미국 주식으로 차별화될 거라는 말씀이죠. 예, 네, 그렇습니다. 미국 주식 중에는 그래도 언택트. 예, 네, 언택트. 뭐 요새 뭐 마가 플러스 T, 뭐 마가 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 여전히 그게 중심에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배경에는 경기 앞으로 계속 불확실하게 안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것에 따른 예. 다 좋다면 유럽 주식, 일본 주식, 한국 주식도 많이 오르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 얘기 해주신 것 같고 네. 얼핏 마지막에 하긴 했는데 한국 주식도 그래서 불안한 쪽에 분류된다. 앞으로 경기 어려우면 MMT라는 것을 계속 써야 될 수밖에 없을 텐데 네. 그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나라가 미국 말고는 잘 없다. 네. 그 얘기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국 주식에 대한 공부를 네. 이 밤에 네. 한 거 아니겠어요? 네. 자주 나와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가끔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거 맞나 안 맞나 보고 있다가 조금 흔들리는 것 같으면 네, 네. 박희찬 팀장님 빨리 와서 빨리 설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할 거예요. 네. 네. 오늘 미래에셋대우 글로벌 자산배분팀의 박희찬 팀장님과 함께 또 중요한 공부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